안녕하세요. 용호부 남녀입니다. 오늘은 헬스장 기구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된 거. 여기 위에 이 부분이 이렇게 길게 빠져서 내려가 있는 것도 있죠. 이거를 바로 케이블 크로스 오버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짧게 달려있는 거는 뭐 기구마다 듀얼 폴리라고도 하고요. 명칭을. 이 지금 보여드린 케이블 크로스 오버는 진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전신을 다 자극시킬 수가 있고 되게 다양한 운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헬스장에서 이용할 때 꿀팁 알려드릴게요. 언제 이용하면 되게 좋냐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게 덤벨이 있어요. 덤벨로 내가 이제 덤벨 컬을 해야 돼. 덤벨 컬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덤벨 다 쓰고 있어.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케이블을 통해서 이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케이블 크로스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립을 거는 요 고리와 여기 핀이 있어요. 이 핀은 뭐냐면 이걸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이거 있죠? 이거를 당겨서 쭉 빼요. 그냥 내려서 아래로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빼 밑에.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 항상 확인을 해야 돼. 이 확인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쌀려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서 딱 소리가 났죠? 그래도 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하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안 걸렸는데 실시하면 이게 확 따라 올라가면 확 따라 내려간다니까? 그래서 여기 구멍이 있는데 구멍에 살살 딱 소리가 났어도 한번 더 확인. 이게 습관화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바닥 쪽이나 아니면 벽 쪽에 이런 그립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자바, 이건 일자바고 이건 이지바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다 기구마다 이렇게 낄 수 있는 구멍이 있죠. 여기도 낄 수 있는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딱딱 걸어주시면 돼요. 걸어주면 이런 바 모양이 되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대로 후 접어주고 내려주고 후 내리고 후 내리고 후 내리면 이두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두근 같은 경우에는 팔 운동을 팔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자세를 갖추지 않더라도 무게를 걸어주면은 그냥 이두의 느낌이 와요. 가슴 운동이나 뭐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가슴 운동도 팔을 이용하고 등 운동도 팔을 이용하기 때문에 메인 근육의 느낌이 안 올 수가 있어요. 팔로 당기면 혹은 팔로 밀면. 근데 이두 같은 경우에는 팔을 이용한 팔 운동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을 때는 느낌이 그냥 잘 와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떤 곳이나 이렇게 딱 그립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로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딸까딱 끼워주시고요. 딸까딱 끼워주시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덤벨컬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덤벨컬이고 해머 망치질 하듯이 이렇게 말아 올리면 해머컬이라고 하는 동작이 있죠. 이것도 덤벨 없이 이 케이블 크로스오버 머신으로 로프를 그립류에 달아주면은 해머컬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고 해머컬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로프 잡으시고요. 올리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11자로도 놔두고 하지만 이렇게 한 발 뒤로 빼고도 하거든요. 조금 힘을 더 받기 위해서. 근데 일단은 베이직하게 11자로 놔두고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잘 보이시죠? 이게 11자로 놔두고 그냥 아래로 폈다가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후 내리고 후 그러면 해머컬을 이 로프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헬스장을 갔어. 근데 내가 오늘 이두 운동을 하고 싶었어. 근데 덤벨을 누군가가 다 쓰고 있어. 혹은 덤벨을 내가 쓰는 무게 있잖아요. 저는 10kg로 하고 싶은데 누가 10kg로 뭐 덤벨 프레스라든가 뭐 숄더 프레스를 하고 있어. 덤벨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는 거예요. 케이블 쪽에 봤는데 케이블 아무도 안 쓰고 있어. 그럼 케이블류 가가지고 높이 위에 있으면 아래로 내리고 확인하고 오케이. 그립류 뭐 일자봐도 되고 로프도 되고 그래서 그립류 갈아가지고 그냥 아래에서 위로 당겨주시면은 이두 운동이 된다. 케이블 크로스오버에서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케이블 크로스오버 활용 방법 3두 운동입니다. 케이블 푸시다운이라고 하는 거죠. 케이블 푸시다운인데 여기서 겨드랑이 붙여주시고요. 그대로 아래로 그냥 쭉 펴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 후 내릴 때 후, 셋, 이완 천천히 하고 후, 넷, 다섯,
이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3두 운동이 되죠. 케이블 푸시 다운이에요. 자, 이 그립 유도 로프로 바꿔서 실시를 할수 있습니다. 로프로 바꿔서 실시를 하면요. 이거는 로프가 이렇게 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바깥쪽 쭉 펴면 어때요? 쭉! 더 수축감을 느낄 수가 있죠. 쭉! 쭉! 수축감을 쭉!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두 운동도 케이블 크로스오버 머신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두 운동도 덤벨을 내가 써서 덤벨 킥백이라든가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해야 되는데 덤벨 누가 쓰고 있어?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케이블 크로스오버가 비어 있으면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좀잘 활용하시면은 2두, 3두 다할수 있고요. 세 번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는 가슴 운동입니다. 가슴 운동인데 이건 많이 너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상단을 올려주시고 올렸잖아요. 그럼 항상 어떻게? 확인. 저번에 확인 안 해가지고 이렇게 껴있는데 누가 확 내려가지고 여기 진짜 빡 박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려서 안전하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껴주시고요. 양쪽 무게 맞춰 주시고요. 잡아서 하나 먼저 당기고 잡아서 하나 먼저 당겨 잡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발 앞으로 내서 가슴을 쭉 열어주고 후 모아주면 되죠. 열어주고 열어주고 으쌰 하면은 덤벨 플라이 아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덤벨로 못하는 거 거의 케이블 크로스오버로 할 수가 있어요. 덤벨 내가 플라이 해야 되는데 누가 그 무게 쓰고 있어. 근데 케이블 비어 있어. 케이블 크로스오버로 와서 무게 달고 양쪽에 하면 덤벨 플라이 동작하고 똑같은 효과를 케이블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보세요. 2두 운동했죠? 3두 운동했죠? 가슴 운동했죠? 네 번째 활용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는 등 운동이에요. 등 보시면은 뭐 랫풀다운도 있고 덤벨로 바벨로 등 운동 너무 많아가지고 기구가 뭐 겹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막등 운동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다 하고 있다. 그러면은 또 케이블 크로스오버 머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케이블 로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일단은 확인 높이 조절 되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무게 조절하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여기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쭉 당기면은 등. 오, 등 운동. 너무 좋아. 하나. 등이 후.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의자, 벤치가 여유가 있다면은 벤치를 갖고 오는 거야. 앉아서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롱풀 머신이라고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가서 후. 후.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크로스오버 머신으로 벌써 2두 운동했죠? 3두 운동했죠? 가슴 운동했죠? 등 운동했죠?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헬스장에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운동 기구를 누가 쓰고 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이럴 때 케이블 크로스오버 머신을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순서 기다리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부위의 운동을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머신 중에 하나예요. 케이블 크로스오버 잘 활용해 보시고 몸짱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